안녕하세요. 저는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이솝우화를 읽어드릴 건데요. 제목은 모기를 누를 죽음이라는 이야기예요. 모기 때는 쉴새 없이 윙윙거리며 동물들을 경각하는 게 일쑤였지요. 모기 때가 나타나면 동물들은 달아났어요. 엄청 많네요, 모기들이. 모기에게 물리기 싫어가지고 그런가 봐요. 야, 우리 저 사자기 공격해보자. 그래,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데. 모기들은 윙윙대며 사자에게 날아갔어요. 얼쿠 따가워, 어흥 따가워. 사자도 모기들에게 쫓겨 도망가고 말았어요. 모기들은 의기양양해졌어요. 우리가 제일 세다. 아무도 우리를 못 이겨. 모기들은 신나게 날아다녔어요. 그러나 너무 마음 놓고 다닌 나머지 거미줄에 걸리고 말았어요. 사자까지 이긴 우리인데 고작 거미줄에 걸리다니. 네, 한 이야기를 더 읽어드릴게요. 형들의 싸움이란 이야기예요. 읽어드릴게요. 언제나 만나기만 하면 치고받고 싸우기만 하던 형제가 있었어요. 아버지는 보다 못해 두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한 묶음을 꺾어오라고 했어요. 아버지는 회초리 하나를 꺾어보라고 했어요. 회초리는 쉽게 꺾였어요. 이번에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꺾어보렴.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회초리는 쉽게 꺾어지지 않았어요. 회초리 한 개는 누구라도 쉽게 부서뜨릴 수 있지만 여러 개는 누구도 쉽게 못 부서뜨릴 수 없는 강한 힘을 갖는단다. 너희들도 힘을 합치면 혼자보다 훨씬 강할 수 있단다. 그때부터 싸우기만 하던 형제가 사이좋은 형제가 되었답니다.
네,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.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그럼 다음번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그러면 안녕!